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집 지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지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추천해 주잖아요. 무조건 내 걸로만 추천해 줄 순 없잖아요.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야, 네 건 잘못됐어.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건 내 취향이잖아. 그렇죠. 집 지을 때는 정답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제 보통 10명 중에 한 8분? 9분 정도는 집 지을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? 집 지을 때? 네. 돈이요. 이런 사람도 있어요, 가끔. 근데 돈도 중요하죠. 그것도 맞아요. 근데 처음에는 단열이요 라고 많이 대답하세요.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표현하세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러면 단열이 중요한데 단열에서 중요한 건 또 뭘까요? 자재. 아, 자재. 좋은 자재. 막 독일식 막 이런 거. 막 가등급. 막. 어? 아니, 맞죠? 내외장재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재 어쨌든 비싼 자재. 자,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? 보통 상호. 대부분이 다 뭐 샷시. 우리 집 샷시 좋은 걸로 했잖아. 우리 집 샷시 엄청 비싼 거야. 엄청 따뜻해. 뭐 이래요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단열재 종류. 이것도 내내 어떤 뭐 독일식 이런 것도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닥난방. 요거 좀 신경 쓰시는 분들 계세요. 보통 요 세 개 안에서 돌아요. 초보자분들이. 위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. 자, 그러면 그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? 제가 생각하는 창문의 크기와 개수입니다. 창문이 뭐뭐 있을까요? 거실창. 그렇죠. 안방창. 그렇죠. 그죠? 뭐 작은 방창. 화장실 창. 그다음에 주방창. 밖으로 통해 있는 창. 그다음에 뭐 뒤에 중문, 후문, 앞에 대문. 그죠? 이런 창. 이런 대문도 다 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크기와 개수가 단열에서 가장 중요해요. 요새 요런 집들이 유행이에요. 요런 집들. 아, 딱 보면 어때요? 이뻐. 예쁘죠? 카페 갖고 어머. 집 모델하우스 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바로 계약합니다. 바로 계약해요. 계약서 두 장짜리 있죠. 앞뒤로 있는 거.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우리 막 자기들 거 자랑하는 거 있고 뒤에 서명하는 거 있는 그런 거에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. 여기에 자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유리는 어떤 게 들어가고 몇 종류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그죠? 예쁘죠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한 달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뭐 60만원, 7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. 특히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좀 드물어요.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. 최근에 보니까 한 10집 중에 한 6집, 7집 이렇게 지어져요. 이거 많이 하세요, 이거. 이거 둘 다 있거나 아니면 요거 하나만 있거나.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.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그냥 개방감 때문에 예뻐 보여요.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어떤 분한테, 한 분한테. 이거 왜 이렇게 창문 많은 거 이렇게 하세요?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, 그분이? 나는 기가 찼어요. 업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게 거실창 좌우의 창 또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해가 들어와서 따뜻하대요. 더 거실에도 창이 들어오지만 여기 창이 되어 있으면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. 여름에 여기 어떻게 할 건데? 커튼 칠 거예요? 커튼을 못 쳐요. 여기 지금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? 높이가 4미터예요. 4미터. 커튼을 못 쳐요. 여기 따로 달아야 돼. 따로 뭔가를 막을 거면. 자,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할 건데요? 여름에 따뜻하면 좋아요? 사우나 할 거야? 집이 사우나야? 그럼 저 겨울에는 햇빛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좋잖아요. 자,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시는 게 있어요. 집에 보면 결로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, 겨울에. 그럼 거기에 결로가 왜 생길까요? 그곳이 가장 춥기 때문이에요. 결로가 생기는 건 우리 집에서 가장 추운 곳이 거기에요. 왜?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집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가장 밀접하게 지근거리로 또는 열교가 잘 일어나는 곳이 제일 추운 곳이란 말이에요. 근데 보통 그런 결로가 어디서 일어나요? 창문에서 일어난다고요. 그죠? 그럼 결국에 뭐예요? 자, 내가 단열재를 좋은 걸 써서 벽을 이만큼 두껍게 했어요. 근데 창문은 막 진짜 막 독일식 키스텐 창문 막 이렇게 막 3종유리 껴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여기 샌드위치 판넬 100mm 하나 넣은 거랑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한 거랑 어디가 더 추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스티로폼 100mm가 훨씬 따뜻합니다. 이거 3중유리에 3중유리 샤시에 2중창 이렇게 갖고 들어가 있는 이거보다 훨씬요. 참고로 유리는 단열재가 아니에요. 시멘트 있죠, 시멘트. 이것도 단열재가 아닙니다. 자, 이 유리가 겨울에 햇빛 들어와서 따뜻할까요? 햇빛 들어와서 따뜻해지는 양보다 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녹아요? 위더요. 그렇죠. 그럼 여기 창문은 추워요? 따뜻해요? 그렇죠. 그죠? 그럼 여기 다 뺏기는 거예요, 여름 밖으로.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추워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. 여러분들이 단열에 신경 쓰고 저희는 집이 따뜻한 게 좋아요. 뭐 연료비도 요새 비싼데 좀 아끼고 싶어요. 라고 하면서 집이 예쁜 걸 바라세요. 저렇게 개방감 있는 걸 원하세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하나만 하세요, 하나만. 집이 예쁘고 막 창문 많고 이렇게 막 개방감 막 쩔어갖고 막 뷰도 멋지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. 그러면 기름값 60만원, 70만원씩 떼시면 돼요. 근데 아, 야 무슨 노후 생활할 건데 은퇴 후에 그럴 돈이 어딨어. 우린 집도 스물 몇 평으로 작게 지을 건데. 그러면 이거 창문 다 빼세요. 싹 다 빼세요.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이 창문 있죠. 이 창문 사이즈.
이것도 최소한으로 하세요. 거실창도. 어떤 분들 막 거실창 막 높고 막 엄청 넓고 이렇게 빼시는 분들 있어요. 네. 작게 하세요, 작게. 생각보다 거실에서 앉아갖고 밖에 잘 안 바라봐요. 본인도. 네, 잘 안 봐요. 본인이 쇼파 놓고 최적의 위치에서 밖에 잘 보이는 걸 연구해서 그 부분만 창 하나 딱 넓게 파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출입할 수 있는 문 작은 거, 많은 거 하나 있죠, 쪽문. 작은 거 하나 하고, 여긴 통창으로, 열고 닫는 거 없이, 이렇게 통창으로 하나 딱 빼고,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아니라, 그냥 문 열고 닫고 있죠? 여닫이로 하나, 페어 유리로 해서, 그렇게 해서 하세요. 그러면 제일 따뜻해요.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집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,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, 오히려 이게 더 따뜻하다라고, 심지어 잘못 알고, 있기까지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. 근데 업자들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. 어떻게든 예쁘게만 만들어서 빨리 지어서 팔려고 하는구나. 최근에 이렇게 많이 지어 있어서 저희가 노파심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설계하실 때 창을 일단은 이렇게 좀 최대한 최소화하셔라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와 제가 이제 건축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자꾸 여기를 시스템 창호 막 독일 거 막 넣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시공 방법이나 어떤 그런 사이즈 이런 것부터 최적화 해놓으신 다음에 뭐 브랜드 업그레이드 하는 걸 하세요. 아셨죠? 오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건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집 짓는 것들을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한 10집 지어지면 한 2집에서 3집이었어요. 보였어요. 근데 요새 10집 지어지면 한 6집 이렇게 지어요. 심지어 어떤 집들은 이런 집으로 옆에 측면까지 여기가 거실이라고 하면 여기 측면까지도 다 오늘 결론 단열이 최우선이라면 창문 또는 중문, 대문 사이즈와 개수를 줄여라. 극단적으로 줄여라. 저희는 그 보면 이렇게 거실에서 딱 들어오면 대문에서 들어오면 이게 중문이 이렇게 있고 보면 여기에 약간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런 데다 창문을 하나 대요. 밖에 보이는 창 이 복도 이런 데서 좌우로 이쪽은 이제 주방 쪽으로 가는 데니까. 근데 저희는 여기 이것도 뺐어요. 아예. 처음부터 없었어요 설계. 아예. 왜냐면 여기 창문 쳐서 뭐 하려고 햇빛 들어오는데 걔는 또 커튼 쳐야 되고 블라인드 달아야 되고 예, 머리 시끄럽습니다. 방에 다는 창문도 북쪽으로 나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. 특히나 거실은 북쪽으로 많이 나 있을 거예요. 거실 쪽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나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. 그것도 이렇게 가로로 하지 마시고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작게 내서 작게 위아래로 여는 걸로 해서 조그맣게 바람만 좀 앞뒤로 환기만 잘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만 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죠. 열기환기 차라리 열기환기 다세요. 그리고 열기환기 다시면 그 환기창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. 24시간 열기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셨죠? 그러니까 차라리 열기환기에 돈을 쓰시고 뭐 시스템 차고 막 너무 무리해서 창문 많이 예쁘게 하려고 그런 데서는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저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을 하시면 코디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니까 일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그렇겠구나 아,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미 지어진 집 중에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. 근데 내가 공부해서 똑똑해지면 싸게 잘 지을 수는 있어요. 네. 독일식 시스템 창호보다 더 중요한 건 각치기와 폼쏘기, 그 다음에 이중단열, 이중방수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